아우, 냄새가 장난 아니네. 형님 신발 밖에다 놔도 돼요? 아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걸 사라 말이야. 아, 유리로 된거 사지 말고. 그래. 플라스틱, 그런 거, 가벼운 거. 아. 그런 걸 사야 돼. 아, 그런 걸 사야지 괜찮은 거구나. 자전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 형님 덕분에 또 제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감사하네요. 아니야. 나는 좀 좋은 게 보이겠어요. 아, 형님 또, 아, 주방을 쓰실 줄 아시네, 역시. 형님 주방장도 일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쉬다가 주방장 밑에 바로 주방에서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빨리빨리 해요. 손님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도와주길래? 야, 저거 줘. 도마랑 칼. 여기가 그거야? 아까 놓고 야채부터 주라. 야채부터. 예, 셰프. 있습니다. 양파도 꺼내. 들어가. 이거 어차피, 아, 담아야 되니까. 오케이. 네, 가까이. 가까이. 오. 어우, 잘하시네, 형님. 이 양파도. 네. 아까 그거 놓은 거 있지? 네. 야. 네? 여기. 그것도? 오케이. 야, 형님 손, 칼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에이, 거기서, 거기서, 여기에서. 불을. 이야. 자, 여기로 불어놔. 아까 소세지 있지? 네, 소세지. 이것도 냉장고에 살살 넣어놔. 지금 네. 바로 넣어놔. 네, 고무줄로 해가지고. 바로 넣어놔야 이게 싱싱한 거죠, 형님? 응. 아, 바로 넣어놔야지. 응. 어우, 배워. 씨발. 청양고 저. 오. 아, 형님. 완전 매워요? 장난 아니야. 형님, 딱 음식을 딱 보니까 절대 해 먹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형님. 너는 내가 볼 때 이거 작업하는데 네가 뭐를 해 먹냐? 아, 예, 그죠, 형님. 고춧가루 있어요. 김치 가져와. 네. 잠깐만, 이거를 또, 씨. 잠깐만, 이거 김치가, 이 정도면 안, 이게 다야? 어? 아, 진짜, 씨. 근데 왜 이 정도밖에 없지? 이 찌개 돼요, 형님? 이거는 안 되지. 더 사와요? 김치를 어떻게 사와? 신김치가 여기 어디서 팔어? 그럼 어떻게, 형님, 김치 볶음으로 가야 되나, 이거? 이게 뭐, 볶음에 찌꺼려기밖에 없구만. 에이씨, 이거 있다 그냥 대충 끓여 먹자. 예, 일단 대충 해. 어쩔 수 없지. 아, 그럼 고기 찌개용 그 고기도 상? 아, 있어. 아유, 이거 빨리 집어 넣으라니까. 예, 아, 야채. 하나하나 저, 그거 해야지. 찌개 약간. 가지, 가지도 넣어놔. 예, 가지 안 먹어요? 아, 먹지 마. 아유씨. 가지 왜요? 나중에. 간장 안 샀지? 예. 알았어, 형님. 이건 다음에. 아, 다음에 형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예. 형님, 김치 볶음 쪽으로 가야 되겠네. 뭘 볶음에 김치가 어딨냐, 이게. 다 찌꺼러기잖아. 아이, 난 또 김치 쉬었다고. 아이. 야, 식용유. 여기요. 자, 이거 버려. 버리고. 버릴까, 싹. 아유. 네. 큰거 뭐든지 큰 거부터 해줘야 돼. 큰 거부터, 오케이.
작은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 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네. 야, 이거 김치 볶음으로 돼버렸네. 아유, 김치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 괜찮네. 괜찮네. 미리 좀 달궈놨어야 되는데. 괜찮네. 야, 형님 다 긍정의 마인드시네, 형님. 김치는 좀 섞긴 졌다. 괜찮죠, 근데. 맛있겠다. 요즘 고시오는 다 중국 김치야. 아. 그거는 못 먹어. 그래, 중국 애들은 소금이 네. 우리나라처럼 바다에서 나는 신안 소금이 유명하잖아. 예, 형님. 신안 소금이 아니야. 아. 산에서 나는 소금이라 걔네 양념을 넣고 하기 때문에 중국 김치는 맛 진짜 없어. 여기다가 달아, 달아. 여기다 김치를 따로 섞는 건 의미가 없네요, 사와서. 그렇지. 오리지널 거 막 종갓집 만면우리집 막 그런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김치 또 저번에 우리 먹었지. 설렁탕. 그죠, 그죠. 고기 맛있어. 그런 김치가 맛있는 거야. 직접 담아도. 야, 시어머니가 그 종갓집에 있었다 그러더라. 그 김치 진짜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그런 게 오리지널. 또 그거 먹다가 중국 김치 먹어봐라. 달다 달아. 아. 못 먹어. 이것도 다 넣을까? 다 넣으면 안 돼. 너 남겨가지고. 네. 어따 뭐에 먹어요 이거? 김치찌개. 아, 나중에? 네. 내가 하는 거 봐. 네, 형님. 형님 그때는 주방장에서 어떤 주방장 했어요, 형님? 한식. 갈비찜. 야, 갈비찜 이거 어려운 건데. 어려워. 그게 최고로 쉽지. 일식집이 어렵지. 일식집 알아? 어. 중국집도 있었고. 야, 다음에 갈비찜을 형님한테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네. 갈비찜 근데 형님 손 많이 가죠? 갈비찜? 네. 갈비 하려면 이런 데서 하려면 힘들다. 손 많이 가. 근데 갈비 집에서 파는 데서 이렇게 하면 미리 작업 들어가잖아. 육부라고 고기 작업하는 애가 있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거든요. 마늘. 봐, 또 속쓰리잖아. 왜 속쓰려요? 또 우유 있지. 아까 보니까 우유 있는 거 같던데. 네, 우유 왜요? 나 한 잔만 줘. 네, 아, 형이 속쓰려서? 어. 이건 부대찌개가 되니까. 그게 괜찮아요. 부대찌개도 어디 있냐. 야, 이거 버리고. 네. 여기다 우유 한 잔 있어요. 잠깐만, 내가 때려드릴게. 아, 속이 허해. 그래서 나 아까 의사한테 얘기했어. 예, 한 잔 있어요. 나 미치겠다고. 야, 벌써 냄새부터가. 어? 냄새부터가 너무 고소한데, 형이? 야, 역시. 잘하네. 음이, 씨. 제가 할게요, 형이. 야, 이거 이렇게 한번 저어줘야지. 야, 이거 근데 진짜 김치만 양이 좀 더 많았으면은 이거 진짜 엄청 났겠다. 봐, 벌써부터 냄새가. 네. 야, 건더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뭔 건더기요? 찬물. 요거 넣어도 돼. 그거 넣어도 되고. 이걸로 해요. 깨끗한 물로 해. 네. 손님 왔는데 물 다 났어요? 두부도 다 넣어. 두부 있잖아. 네, 형님. 내 얘기 잘 들어. 네. 두부 이거 후라이팬에 튀김 넣고 네. 계란 막 풀어가지고 네. 버터 소금 좀 타서 간 맞춰가지고 네. 두부 적당히 잘라가지고 계란 묻혀서 후라이팬 튀김 넣고 튀겨서 이렇게 먹어도 돼. 그럼 맛있어요? 어. 오. 아유, 음식이야, 뭐, 벌고 있냐. 다 똑같은 거. 어. 자, 이거 냉장고에 넣어. 이것도 냉장고, 오케이. 봉다리 이렇게 싸. 냉장고 안에 세균 들어가니까. 냉장고 안에 세균이 있어요? 그럼. 어이구. 어디든 다 있어. 칼은 다 썼으니까. 요 고무밴드 또 있지? 예. 네. 가져와. 나중에 이거 쓰고. 네. 아, 쓸 거야, 좀 이따가.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이렇게 해서 고무밴드로 해서 탁! 이런 김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멸치 다시다를 넣는 게 아니고 쪽을 넣어야 돼. 뭐야? 굵은 멸치 찌개 바글바글 끓어야 돼. 야, 여기서는 문 열고 담배 태워도 되냐? 아니요. 아이씨, 뭐라. 아니, 제가 담배를 안 태우는데. 아니, 이거 태우면 모기 들어가요, 형님, 모기. 알았어. 모기가 서울역에 있는데 여기까지 왔냐? 아, 형님, 이제 농담도 하시고,
아니 나 윗집에 저 환풍구 통해서 밤에 그 저거 담배 냄새 내려와가지고 나 씻을 때마다 짜증나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오 야 이것도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맛있어 형. 좀 연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서 그죠 형이? 그 형이 아 라면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주방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뭐를 뭐부터 보냐면 주방 깨끗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아 근데 형님 사용한 게 없어서 깨끗은 할걸요? 아이씨 굿 꺼버리 꺼 형 가시면 대청소를 아주 제대로 해야겠구만 너 내가 볼 때 안 해 저거 뭐 저거 저건 저기 아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처분할게요 이것도 뭐 이것도 뭐 네, 네. 버리고 싹 버려 천천히 이거에다 먹어야 돼 반찬이 없어요 네 이거 부모님이 갖다 주신 거 멸치잖아 아니 오징어 형님 얇은 거 너 내가 봤어 멸치는 죽었잖아 아니라니까 이거 나도 심을 수 있겠다 네 형님 여기다 먹으면 돼 네, 네. 상 펴라 상이요? 네 숟가락은 뭐 하나밖에 없네 이거 조심해 또 부셔져요 잘못하면 야 이거 네 숟가락 네 형님 형님 거는 나는 이거 아 뭐 하나 먹으려면 민족의 대이동을 해야 되네 아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런 거야 아 너덜너덜하게 아 쉽지 않네 됐어 딱 닦고 저거 퐁퐁 해가지고 한번 딱 닦고 탁 누르느라 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자동 세척이 되는구나 그죠 형님?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 네 근데 왜 밥이 안 와요? 밥 형님 저기 뒤에 렌즈 쪽에 꺼내주세요 형님 하나만 먹어 네 알겠습니다 안 먹어야 돼 아니 형님 아 맛있어 나 여기까지 꼬시려고 이씨 아니 형님 근데 아니 형님 해주시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아니 김치 이때 놓고 이 신에 이 찌꺼기만 있어 저 젓가락 하나밖에 없나? 냈어 형님 젓가락 아 나무젓가락 형님 지금 옆에 있어요 내가. 옆에 바로 있어요 맛 없어서 먹어 아니 형님 맛있을 것 같아요 형님 아 나 씨 아 형님 진짜 너무 50 몇십 동안 계속 깡통 먹어야 죽겠네 그러니까 한번 져서 형님 야 이 정도면 형님 진짜 만족해요 뭘 만족해 재료가 없어 김치가 없어. 아, 근데 형님 맛있어요. 내가 네 살이에요. 이게 식잖아? 음식이란 거 뜨거울 때, 이 정도, 짠맛이 이 정도지? 쉽지? 도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알아두라고. 네 어머니가 이거 갖다 준 거 하나도 안 됐잖아. 네. 많이 먹어. 어. 한 2절은 먹었는데? 전 한 3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어? 먹다가 좀 부족하고 물 좀 넣고 소금 넣고 내가 네가 알아서 맞지 그거 야 이거 김 있잖아 먹어 나 아침에 밥 먹은 게 이렇게 소화가 안 됐어요? 나는 빠데에다 고추장에다가 계란말이에다가 이빨 비벼먹어 냉면 끓여대 술 안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먹어 약 드시려면 형님 드셔야죠 아 전 만족하는데 너무 맛있는데 야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가지고 내가 오늘 온 김에 내가 같이 이렇게 둘이 같이 하면 금방 해 아 형님 저거 쓰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할게요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두부 많이 먹어 네 최근에 정리를 했었는데도 이렇게 정전들을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뭐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어야지 매일 라면 끓여놓고 이런 거 건져 먹어 이거 너 이런 거 좋아할 거야 그냥 딱 저 열어봤을 때 아 얘 라면만 먹겠구나 딱 보이셨죠 나긴 저 저번에 돼지랑 먹는 거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먹어야 먹지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 맨날 좀 먹어라 맨날 아 뭔가 우유 이거 오래되냐? 아니요 우유 한잔 먹게 맥주 먹고 나는 술 안 먹어 야 형님이 술을 안 드시고 대단하신데 형님 아 근데 참아야 될 테니까
이거 오래됐냐? 아니 그거는 최근인데 이 맥주는 좀 한 달 정도 된 건데. 아 맥주는 안 상해. 이거 김이 빠지면 빠졌지. 이거 서울역에서 가져온 거지. 형님들 안 먹고 버리길래. 아, 저도 또 시장 가면은 지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요리 정도 높이로 옷걸이 있거든. 그것도 옷걸이에서 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한 여기에 딱 들어가겠다. 그럼 굉장히 넓어 보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 에이 거짓말 안 해요. 근데 형님 때문에 진짜 왜 만들어 먹는지 알겠네. 그래? 응. 근데 이렇게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그냥. 나 뭐 돼지고기 막 먹고. 와 저는 만족합니다 형님. 왠지 알아요? 왜? 한 공기를 더 먹으려고. 아 한 공기 더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요. 나는 원래 철칙이 내가 니네 집 왔잖아. 난 절대 안 찾아와. 그게 철칙이야. 내가 여러 명한테 당해가지고 고시원을 가르쳐줬더니 밤 12시 반에 와가지고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한 대 더 해달래. 누가? 옥봉 새끼. 응? 그 새끼 때문에 해가지고 요번에 다 이렇게 됐는데 얘네한테 또 이렇게 했잖아. 아, 형님 집 있는데 굳이 여기 찾아올 일을 뭐가 있어요? 형님 집이 계시는데. 누가? 난 남한테 틀을 보고 있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 국물 보고 막 국물 막. 예. 아까 보니까 조금 더 짧거든. 좀 더 짜지? 아깝죠? 전 지금 딱 좋은데 한 번 더 끓일 때는 물 좀 넣고. 모든 찌개는 고기든 찌개든 식잖아? 더 짜져. 막 끓여서 먹는 거 그 맛보다 더 짜진단 말이야. 와, 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계신 분들은 일단 내가 물어보잖아 형님. 요리할 줄 아냐 그러면은 전부 다 모른대요. 술 먹을 줄 아냐 그럼. 굉장히 잘 먹는다 그럴 거야. 먹는 건 죄 없는데 뭐가 나쁘냐. 오늘은 뭐 족발이 한발 쪽에 잠깐 누워있었다. 오줌마를 딱 일어났잖아. 오줌마를 딱 하니까 그 주윤발 그 뒤편에 벌써 쭈꾸로 앉아가지고 혼자 족발 존나 뜯어먹고 있더라. 형님 봤어요? 응. 아,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어. 앞으로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걔 먹는 거 잘 먹더라. 아이고, 저 도방이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먹는 거 잘 챙겨 먹어. 그리고 또 술 냄새 맡고 와가지고 또 술 먹고. 술 먹고 또 엉거나서 취해다가 또 잠 없는 잠자고. 난 27인가 8에 결혼했거든. 너 지금 여자 안 만나면 평생 못 만날 것 같다. 가야지. 내가 볼 때 너 안 가고 계속 이런 거 하잖아. 네. 아니 해도 좋다 이거야. 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로 만. 네가 인물이 못났냐 키가 작냐. 아유 참. 내가 국물 좀 더 우려내 줄게. 어, 네. 형님 27이면 와 대박. 만난 지 한 달만 해줘. 원래 내가 그때 내 엄마 만나기 전에 이태원에 있었거든. 네. 돈 뭐 하는 거 한 많이 없다고 한 2,500? 27에 2,500이면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때, 아, 그때 당시면 많이 먹어. 내 지갑에 꼭 현금으로 300만 원이 있었어. 그 돈 없으면 불안해. 아, 꼭 현찰은. 애 엄마 만나고, 아이씨, 애 엄마도 내 허락도 안 받고, 지 멋대로 내 얘기를 한 거야. 막 갑작스럽게 남대문 가서 양복, 나 원래 나이트 있을 때 싸움을 많이 나잖아. 그죠. 양복 같은 거 안 입어. 내가 급사장으로 있었거든. 웨이터장. 그때 당시에 애들 다 풀어놔 삐끼 하라고. 한여름에 보조의자 딱 넣고 더우니까 봐서 문은 옆에다 딱 앉아있는데 흑인이 애엄마한테 침을 확 뺐네. 흑인이? 응.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무시해버리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 내가 불이 못 참아가지고 네. 가게 안에 꼭 알룸을 빻다가 많이 있어 그때 당시에는. 예. 흙 풀어버려 아예. 그러니까 그 가게 내려가가지고 알룸을 빻다가 해서 흙은 뒤통수 갈켜버렸어.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새끼 키가 양키도 키 존나 크잖아.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붙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 얻어가지고 그 일행 한 명이 있어 또 백인이. 응. 이 새끼가 뭐 포리스 개 똥만. 그 나는 이슬람교로 존나 도망갔고. 이슬람교로 도망갔다고요? 그때 당시 뭐 어떤 핸드폰 나왔냐면
안성기 선전이지 그게 최신형에서 우리 집 하면 그게 딱 되는 거 그거 까만 거 애니콜에서 나와 그때 엄마를 만나라 그 한참 전에 내가 이태원 나이트에 있었고 이슬람교라고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라고 있어 아. 굉장히 커 안에 들어가고 그 소방서 골목을 해서 막 갔어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동상한테 전화하니까 야 어때? 형님 이제 잔잔해졌어요 내려가도 되겠는데 내려갔지 안에 들어가 있었지 그 안에 그 카운터 바로 옆에 주방이 있었거든 주방에 몰래 숨어있어 동생 형이 아니 그 사장님 아까 그 어떤 여자가 형님 찾는데요 뭔 여자가 찾아 아까 그 형님 그 침 맞은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 들여보내 아 아까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 고마우면 양주 한 잔 팔아주던가 하니까 진짜 팔아주네 뭐 같이 양주 한 잔씩 먹었어 임페리얼 한 3병 먹었나 먹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어 그러고 씨 둘이 해가지고 연락 이런저런 연락하다가 잠실 롯데월드 갔다 이제 내가 집 내가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 차가 없어가지고 이 집 앞에까지는 바라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택시 탔지 뭐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지갑에 한 돈 300만 원 꼭 있어야 되니까 그 들어와요? 아 수표도 아 수표 아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수표 수표에다 만 원짜리 그리고 또 뭉탱이로 고무밴드로 묶어가지고 안주머니에 싹 넣어놓고 따로 한꺼번에 다 넣어놔 여기 한 100 넣어놓고 여기 200 넣어놓고 어. 이쪽 호주머니 뒷주머니 딱 있잖아 양쪽으로 있잖아 그 이쪽에다 배 이쪽에다 배 어.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잃어버리면 싸그리 다 잃어버리잖아 따로 이렇게 넣은 거야 그 애 엄마 받아줘주고 갈라 그러니까 전화가 오네 집 앞에까지 받아줘줬어 어. 혼자 그때 장모님이 그 옆에 서부시장 은평구 거기 살았고 애 엄마도 거기서 장모님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았단 말이야 그 집 앞에까지 팔아서 주니까 이거는 더 끓이면 안 되겠다 김치가 없어가지고 물을 더 넣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 해서 먹으면 돼 아 그래 나는데 전화가 왔네 아 오빠 지금 어디야 그래. 아 나 지금 가려고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뭐. 기다리래 기다렸지 술은 존나 채워서 피곤해 죽겠는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출근해야 되거든 아우 날만 까고 씨가 술 이빨 먹고 피곤한데 기다리래 기다렸어 오빠 오늘 꼭 출근해야 되네 사실 안 해도 되거든 전화해서 아, 출근 안 했어 아 그거 금방 못해 거기 갔어 내가 안 건드렸다 아니 같이 모텔에 있는데 아. 씻고 그냥 침대에서 푹 벗고 잤어 퍼벌고 아, 사랑을 나누지 않고? 거기서 애 엄마가 나한테 반한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건드렸는데 어. 나중에 와서 얘기하더라 내가 물어봤어 결혼하고 나서 너 내가 뭘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그랬냐니까 아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만난 지 한달 만에 결혼해가지고 딸 낳고 딸 낳기 전에 아유 말하면 한 며칠 걸리니까 그만해서 너도 술 잘 안 먹네 야 이거 먹을래? 여기 좀 드세요 형님 나 안 소화가 안 돼 아 그럴 거면 나 하나도 안 먹었지 먹어 아 사 먹는 거다 같이 여기다가 반찬 있잖아 나물 두릅 아까 두릅 나물이든가 뭐 어? 근대 나물 같은 거 있지? 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양념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몇 개만 딱 넣고 먹어봐라 이런 거를 많이 먹어. 네. 두부 막 몸에 좋은 거만 막 그저 흡자해. 난 젊었을 때 여하튼에 아무리 키 커도 나 20대 초반 때 있지. 네. 나도 한번 잡히잖아. 일루패덱. 나이 먹고 빼서 꼬라가지고 술 때문에 망가져. 뼈가 굳었어. 나이면 뭐 나이엔 장사 없는 건데. 술이랑 나이 세월이랑 뭐 장사가 없어. 먹어. 네. 야 형님은 진짜 혼자 사셔도 잘 사시겠다 어? 혼자 야 혼자 산 게 얼마나 많이 살았는 거지 나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애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계속 혼자 살았다니까 이제 나이트 있을 때는 모텔 한 달에 못 벌어도 500씩 벌었거든 웨이터 했어도 야 그때 진짜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되는 가게도 있어 아, 네가 되네. 몰라서 그래 나이트에 대해서 그냥 씨 모태 장기빵 40만 원 주고 얻어 먹고
그 40만에 돈 있냐? 한 달 빡 주고. 코로나 왔는지 뭐. 이제 나가자마자 20% 먹지? 이래다 보면 나이 다 안 해. 무슨 많아. 집 주지. 매사에서 20% 먹지. 누가 뭐 잔소리 한다 그러나? 안 그래 하자 돼. 설거지 할 거 줘. 네, 여기요. 그 찌개 줘봐. 찌개. 이거 뚜껑 어딨어? 이렇게 덮어놓을게. 예, 예. 여기다 놓는다. 예. 이게 다야? 예. 나중에. 예. 형이 고등어 조림 잘하거든? 고등어 조림이요? 예. 나중에. 예. 시간 너 여유 있을 때 내가 몸도 좀 괜찮아질 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여기 딱 하는 거야? 여기 아래 큰 걸로 해요. 이거. 이거 너무 큰데? 너무 커요? 이 중간 소름 빠빠대야죠. 아우. 근데 이거 약간 방이 높이가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걸로 해요. 방에 놀라면 좀 이런 거 미니미한 거. 근데 이게 얇아서 이게 낫다. 어 그러네. 청소솔 딱 만져보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돼요. 쿠션에서 조용해야 되니까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죠? 사버려. 괜찮을까? 형 270. 어? 쳐봐. 270. 나봐. 여기 270에 써있는데? 그러면 형 275? 275. 요걸 탔단 말이야, 요런 거. 이게 소리 엄청 나구나. 그 소리 나요? 그래. 안 나게 생겼는데 나네? 안 난다니까, 소리. 물 들어가면 나는구나? 아니, 복도에서 치는데 뭔 물이야. 어? 이게 이런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좀 얇잖아. 얇은 괜히 2,000원이 아니라니까. 아. 괜히 5,000원이 아니고. 야, 그래, 두껍네. 두껍고 크잖아. 네. 큰 거야. 3,000원짜리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게 좀 색 안 타니까. 그래. 응. 세 개는 있었는데. 세 개? 연락 드릴게요, 형님. 들어가세요, 일단. 쉬세요.